자, 이제 캠타시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뭐 편집한 영상 이런 것을 그대로 이제 영상으로 내 보내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 렌더링, 뭐 인코딩 한다, 뭐 출력한다 여러 말로 쓰이는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렌더링 다시 말해서 인코딩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뭐죠? 예,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세이브 타입에 확장자 이름이 캄타시아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걸 불러들여서 편집한 내용을 수정을 한다거나 다시 뭐 추가를 한다거나 할때이 파일을 불러들이면 되겠죠. 이건 뭐 알다시피 캠타시아 이 프로그램에서만 볼수 있는 파일입니다. 내보내기 전에 반드시 이거 편집한 내용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목록에 보시면 쉐어에 로컬 파일 뭐 이렇게 쭉 있죠. 유튜브도 있고 뭐 비메오도 있죠. 많이 있는데 뭐 당연히 로컬 파일로 해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에 보면 쉐어라고 있죠. 예, 이걸 클릭을 하셔서 로컬 파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커스텀 프로덕션 세팅이 있는데 뭐 이건 그대로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합니다. 여기 보면 MP4라고 되어 있죠. 뭐 밑에 WMV도 있고 AVI도 있고 많이 있는데 뭐 어차피 영상 만들 거니까 MP4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 있어서 여기 체크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검게 나오는 아마 컨트롤러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웹상에서 어떤 영상을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는 이런 게 필요 없지만 혹시 어떤 게시판에 이런 게꼭 필요하다면 이 컨트롤을 체크하고 예, 렌더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냥 영상을 제작할 거니까 이걸 지우겠죠. 자, 그다음 사이즈 들어갑니다. 사이즈는 이 지금 캡처할 때 1280에 720으로 지금 캡처의 비디오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혹시 더 커진다거나 작아진다거나 했을 때 작아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커졌을 때는 화면이 깨어지는 것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요 반드시 비율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비디오 세팅은 프레임 레이트는 뭐30 보통 이렇게 이게 일반적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뭐15, 10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화면이 이렇게 좀 버벅된다 그럴까요? 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도 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파일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엔코딩 모드는 뭐 이렇게 뭐 100%를 올리면 굉장히 좋은 선명한 화질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수해야 될건 파일 양이 엄청 커진다는 거 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컬러 모드도, 컬러 모드는 NTS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HDTV로 바꿔주시면 더 화질이 더 좋아지겠죠. 물론 뭐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둘 중에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HD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은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컨트롤러에 이걸 체크를 하시면 옵션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디오 세팅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오디오 세팅입니다. 이거는 뭐 128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CD 음질이 128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혹시 음악이나 다른 어떤 영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더 좋은 뭐192 정도도 올리면 좋겠죠. 근데 파일 양은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냥 설명을 하는 영상이거나 뭐 음악이 나오지 않거나 다른 뭐그 어떤 그 IT 관계의 어떤 영상을 만들 때는 96 정도를 해도 충분합니다. 대신에 용량은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워터마크가 보이죠? 요거를 지워버리면 워터마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에 ICT 활용 음악실이라는 이 워터마크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는 만들어서 그냥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저장할 건지 폴더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도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마침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면 마지막에 영상 출력은 이렇게 하시면 쉽게 MP4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드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죠. MP4가 이걸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캠타시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화면도 캡처해 보고요, 동영상 강의도 만들어 보고, 여러가지 편집 기능을 통해서 그 학습 자료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온라인 강의로 많이 불편할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괜찮은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선생님의 소유된 자료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것으로 캠타시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